2023 만족 리스포츠 더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제 결승전 승부 행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엘한겔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치열해질 줄 몰랐어요. 네. 네, 산옥에서 특히나 또 중국 선수들이 그냥 이긴 게 아니고 피지컬로 다시 한번 또 비든비드가 싸움을 했었다 보니까 맞습니다. 엘한겔은요 예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양 팀 다 보여주고 있는 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예, 준비한 거 다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현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어지는 세 번째 매치 엘한겔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이 3일 사이에 진행되는 세 개의 종목의 결승전 그 첫 번째 종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여기서 대한민국이 좋은 출발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진짜 네, 개인적으로 이대형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중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맞으니까 중국도 진짜 교전 자비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빌드업 과정도 좋았었고 그 파이난 안쪽에 시가전 형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풀 거인지에 대한 그 후반 빌드업까지 다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엘한겔은 계속해서 이겨왔던 전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백전백승의 엘한겔 지금까지 대한민국 있었습니다. 산옥 뭐 잊어버려요. 네. 아, 산옥은 뭐 한 번 남았었고 뭐 보너스고 이제 안 하니까 예,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은 마지막에 엘한겔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엘한겔 잘했으니까 잘 이겨냈으니까 그 이겨냈었던 기억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네. 부담감도 크고 중압감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또 이 어린 선수들이 이겨내면 선수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 한 번만 진짜 고생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한 판만 진짜 모든 걸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명이서 한마만 뜻으로 좋은 교전을 보여주면서 엘한겔을 승리했었던 그 기억들 네, 아, 다시 보여주길 바라겠고 중국은 반대로 산옥에서의 기세를 완전히 좀 탔다 보니까 네, 끝나자마자 표정들도 밝았거든요. 아, 기세가 많이 올라왔다는 그 현장의 심판분의 그 연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승부의 행방을 결정짓게 될 마지막 세 번째 맵 엘한겔입니다. 과연 중국이 혹은 대한민국이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준비된 세 번째 매치 엘한겔 시작하겠습니다. 2023 한쪽 e스포츠 대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준비된 세 번째 매치 엘한겔에서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엘한겔에서는 중국 선수 특히나 SG 선수가 느지막하게 내리면서 한국의 동선을 꿰뚫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됐다면 한국 선수들 그렇죠, 중국보다 오히려 일찍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 예. 아예 먼저 내려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주면은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 얘네 이게 뭐지? 음? 얘네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그냥 순차적으로 내려주네요. 언제 내리는지 모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네, 야, 궁금하면 와라. 네, SG가 뒤늦게 내리긴 하지만 이거 네, 정확하게 어디가 랜드마크일지를 예상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자, 이러면 한국은 지금부터 할 거 하면 됩니다. 늘상 해왔던 거. 8인 유지하면서 막바지까지 자기장 타고 들어가고 자기장에서 좋은 그 고지대를 뚫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엘한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오늘 첫 번째 엘한겔의 매치와 비슷합니다. 포스팅키 중심 그리고 아, 위쪽 그 로족 바로 아래 지역에서의 파밍을 보여줄 것 같고 네, 대한민국은 강남과 강북 쪽 그리고 아, 그 바닷가 뭐 근처 뭐 가카 근처 아, 이쪽에서의 파밍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돌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선권이 한국 쪽에게 있다 보니까 최소한 루인스까지의 정보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가져갈 거고요. 네. 반대로 중국 선수들은 그 자기장 기준 남서쪽을 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리터리 베이스까지도 경유할 수 있는 우선권이 중국에게는 있어서 네, 다양한 자기장까지도 연기를 할 겁니다, 중국 선수들. 이것은 서클로 가야지는 알겠습니다만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막 서클이 가는, 내려가는 완전히 극단적인 서클만 아니라면 네, 아, 대한민국 선수들 첫 번째 매치 이겼잖아요. 근데 뭐 보기만 해서는 첫 번째 매치보다 더 지금 초반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훨씬 좋죠. 왜냐면 SG 선수에게 정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랜드마크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 선수들은 좀 오버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지를 모르고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되면은 한국 선수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코를 넘을 때마다 잡았잖아요. 네. 어제도 오늘 첫 번째 매치도 잡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일단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뛰었었던 선수들도 대부분 이번 한중일 대회까지 나왔는데 네. 항저우에서의 아픔 여수에서 씻어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이 여수 바닷물에서 예. 아, 그 아팠었던 기억들 싹 씻으면서 이번 한중일 e스포츠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아, 배틀로얄에 저희들이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세계대회나 이런 번역에서 물론 중국 상대로 뭐 일본 상대로 만나긴 합니다만 네. 이건 이제 너무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16개의 팀이 또 한 게임을 펼치다 보니까 네.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1대1의 매치거든요. 그렇죠. 티할 수 없는 승부에 맞습니다.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팀워크 내지는 순간적인 상황 브리핑들, 교전 브리핑들 이런 것들 디테일이 중요해지는데 네. 한국 선수들은 이 에란겔이라는 전장을 풀어내면서 그 부분을 증명했어요. 맞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풀 거고요. 아, 1대1 매치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일단 두 번째 자기장이 밀배로 좁혀들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산이 끼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더더욱이나 한국 쪽에서는 웃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내려가느냐 남동쪽이죠. 남동쪽으로 내려가느냐 북서쪽으로 좀 올라오느냐 두 번째 서클입니다. 오! 물론 빨리 나오지 말라 했던 자기장이 물론 대한민국도 오늘 자기장 좀 많이 안 붙잖아요. 산옥도 그렇고 첫 번째 에란겔도 그렇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한국팀 입장에서는 십자능선을 중점적으로 잡아놓고 네. 아래쪽에 보이는 참호단지 그리고 여차하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 다리라인까지는 시야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최소한 프리모스크 라인에서 보트까지는 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에 대한 옵션을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서클 아마 스크림 단계에서도 많이 보지는 못했을 텐데 네. 인게임에서는 많이 봤을 텐데 이건 인게임이랑 좀 전략이 많이 다르니까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의 세팅 또한 선수들이 줄곧 플레이를 했었던 세팅과는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데 감독과 코치님들이 진짜 잠 안 자고 준비했거든요. 맞습니다. 프리모스크 쪽에서 2차 파밍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고요. B 선수가 봐주면서 드리 선수와 TG 선수가 좀 더 앞쪽으로 향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탱크 라인과 이 참호 구덩이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네. 가능하다면 십자능선까지 올려주면서 좀 넓은 시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이번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국 98K 선수가 바로 앞쪽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위치를 좀 파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지금도 보이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대신에 네, 뭐, 저기가 힘이 강한지 그러니까 8명 모두가 참호라인에 뭉쳐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니죠. 그죠. 네. 선 넘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경기의 운영들을 좀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들이받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네. 말씀해주신 그 98K 라인에서 참호 구덩이 라인을 계속 체크를 해주고 네. 앞서 자기장에 바뀌자마자 언급드렸던 그 십자능선까지도 중국 선수들이 탐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십자능선까지 중국 선수들이 올라간다면 한국팀 입장에서는 밀배 자기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십자능선이 조금 더 가깝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2차 파밍에 대한 중요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앞서 산옥에서는 막 수류탄 없어서 수류탄이 막 먼저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파밍이라는 프리모스크 인원들 때문에 아직까지 한 점을 찍고 뭐 들어가거나 이런 장면들은 없습니다. 이러면은 프리모스크에 있는 인원들과 페리페어에 나눠져 있는 인원들이 일단 보트부터 찾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현저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밀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서클 이제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과연 만들어질지. 근데 이게 중국 선수들은 밀배가 빠진다는 걸 가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뒤통수를 세게 때릴 수 있는 자기장이 나와준다면 한국이 갑자기 주도권을 챙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역을 좀 넓게 먹고 있는 중국이라서 한쪽 중국이 잘했었던 꼬리 자르는 그 플레이를 이번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꼬리를 좀 잘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순신 장군님께서 나오신 나라잖아요. 아 예. 학익진을 또 펼쳤었는데 아, 네. 그 학익진에 대한 파해법도 대한민국 선수들이라면 알 거거든요. 네네. 한 점 돌파. 그냥 한 곳만 때려버리자. 그러면은 수적 유리함 가져가면서 그냥 8대 7 해버리면 되니까.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뭉쳐 있다가 자기장 바뀔 때.
중요한 위치를 그냥 찌른다는 생각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물자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방 싸움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차량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놓고 전망대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자 선수가 여기까지는 클리어다 이런 정보들도 파악해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네. 비춰지는 선수들마다 뭐 방어구가 없는 선수도 있고 구급상자가 없는 선수들도 많아서 진짜 이러면 이럴수록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8명에서 똘똘 뭉쳐 다녀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자가 약간 좀 아쉽네요. 파밍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총구를 겨누고 한두 발씩 나누는 그런 교전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3인칭만 하고 자기장에 바뀌었을 때 8명에서 한점 돌파를 하는 거 말고는 뿌듯한 네. 물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밀고 들어가면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한국이 좀 좋아하고 잘했었던 그 교전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중국은 보급도 먹으면서 물자 충족, 물자 보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영역을 좀 많이 넓게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체력 회복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런 총기 구성까지도 보니컨대 MG3 이런 거 떠버리면요 네. 가뜩이나 교전이 중요해지는 이 8대8의 싸움에서 화력은 충당이 될 거고 자 중국의 중심이 됐습니다. 네. 아 이게 차단막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십자능선이 클리어라는 정보까지도 76 선수가 알려줬다 보니까 네. 이러면 일단 한국 선수들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마치 일본과 중국이 했을 때처럼 네. 한국을 에워싸고 있는 포지션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이번 서클 중국과 한국 모두 다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지를 봐야 되겠네요. 중국은 한쪽으로 좀 더 인원들을 뭉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좁혀들면 좁혀들수록 중국이 많이 했었던 넓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넓게 하객진을 펼치는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그 위치가 특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굳이 우리가 나눠 있을 필요가 있냐. 네. 힘을 뭉쳐놓고 한방 싸움을 준비하자. 중국도 마찬가지 생각일 건데 여기서의 변수는 결국 물자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가 뭉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격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절이나 뭐 데미지가 많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거 중요한 정보를 대한민국 하나 얻었습니다. 자 진짜 네. 도박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중국 선수들이 지금 12집과 그 창고집 라인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크게 회전을 해서 포친키 능선 내지는 4집 능선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도박수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한번 성공을 하면은 갑자기 한국 쪽으로 턴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장장이 아직 줄어들지도 않고 세 번째 서클이 주어진 이 시간을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탈압박에 성공만 한다면 진짜 한국이 순식간에 주도권을 쥐고 올 수 있거든요. 일단 차량은 탔어요. 자 어떤 생각을 보여줄지. 자 이럴 때일수록 소통 잘해야 됩니다. 네.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 지금 뭐 차량 타고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반대로 아직까지 한국은 여기 고립되어 있어. 참호와 앞쪽에 보이는 그 미사일이 있던 집단지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욕심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SG 선수가 변수 체크하러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돌려서 4집 능선까지 올리는 그 변수마저도 SG 선수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네 거기 고립되기 싫으면 여기 4집으로 와야 되는데 네. 4집 없네 그럼 아직 여기 거기 있구나. 네. 이 정보를 방금 전에 SG 선수의 플레이로 확인했고 CJ 선수가 이 위치에서 전망대 위치에서 집중하게 계속 봐줍니다. 근데 일단 네. 한국 쪽으로 자기장에 좁혀들기만 한다면 지키는 입장은 편한 위치가 이 참호 구덩이 라인이긴 하거든요. 네. 한번 자기장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거면 그렇죠. 예. 네 번째에서 아니 산옥에서도 자기장 튀고 예. 첫 번째 에란겔도 자기장 계속 바뀌었는데 맞아요. 중국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한국 쪽으로 한번 확 당겨줬으면 좋겠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올 때가 됐습니다. 네. 남서쪽으로 한번 크게 기울면서 페리페어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면 한국 선수들이 맞기는 진짜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자기장의 변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서클입니다. 좀 더 보자. 자, 네 번째 안정구요. 자기장이 내려와요. 오! 대한민국 미사일 선수가 있는 위치가 중앙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선수는 한정으로 들어오고요. 차량 바로 탔어요.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쓸만한 라인이 네. 절벽과 주유소 창고 단지밖에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차단막을 한국이 그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률상 자기장이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특대 위쪽으로 올려요. 중국 특대 위쪽으로 올려요. 그래서 중국이 탈압박합니다. 이거 약간 예. 위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중대 위쪽을 올리면서 높은 곳에서의 사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묘수입니다, 이거는. 네. 자, 이게 고립으로 끝나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많은, 네 명이니까 고립은 아니겠군요. 아, 이러면 스쿼드로 인원을 나눴습니다, 중국. 이거 약간 좀 짜증나는 구도가 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대라인까지 먹혀버리면은 한국팀 입장에서는 뭔가 주도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어차피 등대 4명이잖아. 네. 우리 연막탄에 여유가 있다면은 연막탄에 뿌리고 등대 먼저 부셔버리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했던 거 8명 그냥 박아버리는 거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차량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혹시라도 뒤쪽에 있을 만한 변수들 뭐 이런 변수들 지보이 헤엄쳐서 반대각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네.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구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슈퍼플레이를 잘하거든요. 네. 진짜 지보이에게 끊기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헤엄쳐서 오겠다는 거 생각하네요. 어느 정도는 뒤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이거 헤엄쳐서 우리 뒤를 칠 수도 있다. 이게 근거가 될 만한 게 등대를 가져갔다 보니까 저기서 떨어지면서 지보이처럼 이런 조커카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 지보이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을지. 하지만 대한민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등대를 바라보는 지피한 선수의 이 시선 날카롭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지가 자기장의 좀 중앙에 좀 더 가까워요. 네네. 그 말은 즉슨 너네 등대 빠지면은 그거 연막탄 다 뿌리면서 우리 리드샷 견딜 수 있겠어? 네.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줄고 쌌던 게 그런 라이딩샷 리드샷들인데? 맞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등대를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쵸! 중앙에 가까운 건 대한민국이니까 시간은 한국의 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단 한 가지 변수. 지보이! 그러니까요. 지보이만 어떻게 체크만 된다면은 준이가 그리고 미사일 선수가 지금 완전히 끝나는 쪽에 이렇게 있어서 네. 이거 지금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봤나요? 자, 일단은 등대가 또 꼈어요. 네. 자, 그리고 다리 바로 아래쪽이 중심이 됐습니다. 자, 이거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난감해진 게 뭐냐면 네. 주유소 기준 북쪽에 있는 그 창고 단지 있잖아요. 창고 단지 쪽에 인원을 나눠놨다 보니까 네. 그 인원들이 등대로 올릴 때 리드샷으로 끊기는 거. 그리고 한국은 그걸 노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보이 상륙 작전. 아, 힘 합치는데 피해는 없이 올라갔어요. 네네. 등대로. 스마일과 76 선수는 캣타워 안쪽, 다리 아래가로 내려갑니다. 지보이와 합류! 지보이와 합류! 지보이! 한국 선수들이 이거 캐치해야 돼요! 자, 스마일 잡았습니다. 캐치했어! 네. 결국 지보이가 이렇게 둘을 만들어내네요. 아, 이거 단차가 무너지면 집단지도 안녕치 못할 건데요! 네. 자, 그래서 미사일이 해줘야 됩니다. 네. 미사일이 해줘야 돼요. 미사일이 급하게 와서 네. 베테랑이 이럴 때 풀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준이는 못 살려요. 네. 다리 아래쪽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완전히 주도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미사일도 여기 고립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빠지는 거는 냉정한 판단이고요. 등대 쪽에 지피한 선수가 일단 만들어내는데 준이가 기절되네요. 근데 98K는 네, 살릴 수 있는 라인에서 기절이 됐고 네. 그리고 절벽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8대 6의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적인 열세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자, 그래도 쉽지 않은데요. 예. 이게 왜냐면은 다섯 번째 자기장도 등대가 중앙이에요. 네.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여섯 번째 자기장도 등대가 포함이 될 거라서 그리고 절벽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라서 네. 위치상으로는 한국이 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보이 선수의 그 상륙 작전과 더불어서 다리 아래쪽으로 화끈하게 붙였었던 76의 좋은 움직임. 중국이 이번 라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절벽 쪽에 여섯 명의 인원을 투자해서 과감한 돌격을 하자니 등대에서 찍어 눌리는 형국이니까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등대를 가자니 아, 이게 절벽에서의 리드샷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후자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등대를 공략하자.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돼요. 네. 다리 아래쪽에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인원들의 사격을 좀 안 받으면서 등대를 밀어내는 그 북쪽으로의 서클은 이렇게. 자, 이러면 집이 일단 끼는데 이거 네. 등대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한민국? 자, 절벽은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장이 좁혀들면서 자연스럽게 각도가 줄어들어서 네. 한국 선수들 이걸 리드샷으로 다 터질 수 있어요. 이걸 차량도 다 터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발목 묶이는데요. 아, 블래싱 선수의 위치도 견고하게 있고 이거 갈 곳이 없어져요, 이러면. 어디로 갈까요? 자, 아래쪽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차량 탔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붙였어요, 스포르타 붙였어요. 자, 이러면 앞쪽. 아, 이거 수류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래싱의 수류탄 두 개 있습니다. 웰컴 수류탄! 바로 앞
왼쪽 수. 아, 스포터 데미지. 이거 알고 있어요. 블레싱이 네. 얼추 예측을 하면서 던지는 거라서. 아, 시작이 덜 됐고 스포터까지 이렇게 수류탄에. 쉽지 않습니다. 팔각정에서도 안 맞게끔 연막탄을 펼쳐놨다 보니까. 아, 중국 선수들 잘하네요. 여기 완전히 먹혔습니다. 네. 스포터까지 삭제됐고요. 이거 G보이를 끊어도 끊은 게 아닌 게 어차피 메인 포지션은 등대라서.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역전극을 보여주나요? 4대8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피지컬의 민족 대한민국이 뭔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보이 계속해서 바닷가 쪽에서의 버티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선수들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서클 다치고요. 일곱 번째 자기장이 기적처럼 미사일 선수가 있는 팔각정으로 좁혀들지 않는다면 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니 선수가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 지켜보고 함께 가요. 그래서 저는 다리 주도권 잡아보자. 네. 자, 마지막 항쟁이에요. 네. 자, 등대도 빠졌으니까. 네, 마지막 항쟁. 그런데 수류탄 날아옵니다. 수류탄 날아와요. 수류탄 날아옵니다. 지피아 체력. 아, 지피아 쓰러졌고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물자가 없어서. 차량까지. 구급 상자가 없다 보니까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없고요. 자, SG 이거라도. 안 보여요. 안 네. 보여요. 연막으로 그리고, 완전히 앞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턴 넘어갔고 이제 중국에게 수류탄 여유가 있으면 여기 유격될 것 같은데요. 비니의 수류탄. 비니의 수류탄. 수류탄 들어옵니다. 자, SG는 버텨냈고요. 아, 계속 와, 이것도 끝났어요. 아, 이거 지피아 몰리 끝까지 써보는데 체력 회복 아이템이 없습니다. 비니는 붕대 감고 있는데. 아, 76 수류탄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위치 알고 아! 있어요. 찍어놨습니다. 오우. 데미지. 근데 76 수류탄 안 끝나요. 어, 또 날아와요. 상단 위쪽. 오우. 자, 그래도 비니가 패션을 잡아내긴 했는데. 아, 이거 네. 어린 선수들에게 진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긴 했는데 그래도 해봤으면 아하, 아, 비니가 쓰러지고요. 이러면 팔각정에 있었던 미사일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네, 찍혀 있고 네. 이거 일곱 명을 잡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쵸. 아, 결국 중국이 이렇게 대역전극을 보여주네요. 미사일 아, 단차로 수류탄 하나를 던져서 76과 지보이가 동시에 마무리가 되고. 총기로서 저 다리에 있는 인원을 근데 중국이 기회를 안 주죠. 기회를 안 줄 것 같은데요. 지보이 76 끊고 이런 아 못렸어요. 자기가 다칩니다. 중국 이렇게 세 번째 맵 에란겔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1의 대역전극 챔피언의 야.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역전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도 잘 싸웠습니다. 어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이런 노력까지는 했지만 야, 중국 선수들 이런 짜임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매치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보여줬었던 운영이 네. 아, 진짜 좀 괜찮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까지 가면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내심했었는데 네. 결국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달랐던 중국이었어요. 네. 어제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인원 손실을 내고 그 수적 유리함을 바탕으로 푸는 데 큰 슬로건을 가졌던 반면 네. 오늘은 정보만 얻고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잠그자. 그게 너무 잘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24 만해중 e스포츠 대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우승팀은 중국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뭐 대한민국 잘했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양 국가 다 정말 멋있는 싸움을 보여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중국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었었던 게 사실 예선전에서부터 한국한테 계속 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승전 찬욱에서 분위기 반전시키더니 에란겔까지 이겨낸다. 이건 챔피언에 등극할 만큼 인정할 네. 만큼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첫 경기였던 에란겔마저도 대한민국이 이겨낸 시점이었고 그리고 에란겔에서 한국만 만나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그쵸. 위축감도 들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마지막 경기 3경기에서 이걸 또 이겨낸 거면은 야, 이 멘탈 진짜 갑이다. 그리고 예. 세 번째 에란겔 매치에서 사실 한국이 주도권에 순간적으로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중국이 등대를 올렸었던 그 판단 어. 그리고 지보이 선수가 바닷가를 통해서 헤엄쳐서 그 뒤를 잡았던 그 판단 네. 그 판단은 요행이 아니라 네. 실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저희들은 뭐 이거는 중국의 실력에 박수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진짜 변수 창출 능력뿐만 아니라 어제는 되지 않았었던 안정적인 운영까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야, 중국 선수들이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맛있게 2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내년에 아 내년에 또 복수하면 되죠. 아 그리고 이 한중일전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많아요. 내년엔 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대회 없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월드 인비테이셔널 있지, 글로벌 오픈 있지, 글로벌 챔피언십 있지. 그때 서열 정리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 많은 그 여러 가지 대회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 또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아 중국 팀이 또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결승에서 우승까지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이 됐기 때문에 또 중국 선수들의 또 인터뷰가 아 네, 또 곧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사이에 무슨 피드백을 했느냐. 하루 사이에 이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어떤 콜이 오고 갔느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보면 뭐 SG 선수가 사실 첫 번째 배치에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막 내리면서 네. 이게 에란겔에서 그 막 이 국가대표 한국 대한민국 선수들 어디로 가는지 네. 봐줬었던 그런 전략들도 깜짝스러운 전략이었었고 그죠. 넓게 포진돼서 정보 파악해서 한국을 정말 조여 들어가는 본인들의 경기를 어쨌든 그 운영으로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변수 창출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누군가의 그 IGL의 뭐 오더였는지 네.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한 플레이였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해서 아 한번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하네요. 아마 아, 손혜민 아나운서가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대한민국의 선수들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긴 할 텐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많은 대회들이 있으니까 그 대회 속에서 많은 또 역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 진짜 좀 아무래도 예선전에서부터 전승이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06 개띠라인이에요. 아, 뭐 비니 선수도 그렇고요. 네. 뭐 지피안 선수도 17살입니다. 야 저는 17살 때 네. 학교라고 하면 다행이었지 네? 선수들은 여기 큰 무대에 와서 결승까지 직행하고 네. 얼마나 잘해요. 다 아, 자랑스럽잖아요. 네, 앞으로 있을 앞으로 펼칠 앞으로 네. 소화해낼 대회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걸 좋은 양분 삼아서 경험 삼아서 앞으로 있을 행보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승리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과의 인터뷰 손혜민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부문 우승팀은 팀 차이다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먼저 많은 선수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우리 주장 선수분 한 분께만 인터뷰를 요청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首先你夺冠的感想怎么样?感想就是 首先我们是作为电竞选手嘛，然后我们也是这次是代表国家出来打这个比赛，然后是非常有意义，然后很激动，特别开心。 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거기다 우승까지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되게 기쁘다고 합니다. 아, 네, 기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회 특히나 8인으로 8대8로 진행되는 그런 매치라서 새로 연습을 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这次比赛跟以前不一样，是八个人的比赛，所以说你们需要练新的阵容。你们重点放在哪里练习了呢？我们运营是我们的强项，我们只需要就是看一下。 한국队是怎么打的，我们研究一下，其实是比较轻松的。 네, 운영이 저희의 강점이라서 한국 팀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속 분석해서 이겨 나갔다고 합니다. 아, 분석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现场有很多你的粉丝，你们的粉丝在场，所以你们对粉丝说一句吧。谢谢你们大老远从国内赶过来支持我们，跟我们加油，非常感谢。 네, 중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우승팀 팀 차이나와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챔피언의 중국 그리고 2위의 대한민국 그리고 3위의 일본이 등극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하네요. 지구위를 네. 여기서 본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야,
만나기 어려운 선수인데. 인터뷰 보는데 라이브로 이거였어요. 저희 뒤에서 오프라인 무대에서 라이브로 보다니. 가서 가능하다면 뭐 사진이라도 한 방 찍고 싶을 만큼 중국 내에서도 저명한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 엄청난 선수들이죠. 중국 리그 내에서 막 하위권 하던 팀이 아니라 2등, 4등, 6등 하던 팀들이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비볐던 대한민국 선수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아쉽게도 2위를 하긴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 3위를 했었던 일본에게도 앞으로의 그 기회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르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1위, 2위, 3위 차례대로 좀 완성이 되면서 이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결승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저는 새로운 모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구현이 될까?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울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첫 경기 보자마자 그 걱정은 다 씻어내려서 갔고요. 그쵸. 진짜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뭐 내년에도 네. 한중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한국 선수들이 잘해서 맞습니다.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6개의 팀이 원래도 경기를 펼치셨던 것과 다르게 8대 8의 네. 그 묘미가 있었던 8대 8만의 전략에도 보였었던 굉장히 흥미로웠었던 경기였었고 이렇게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결승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향한 끝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한 팀원 씨는 통진의 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